네, 이번 시간은 2020년 대개안경 기사 법규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81번 문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수립 기간 5년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 82번. 자, 요거는요.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는 자가 설치 시설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될때그 시설의 규모 기준은 그랬는데 얼마나 변경됐을 때 받냐? 자, 요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이제 배출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배출 시설이냐? 요걸로 나뉩니다. 자, 먼저 그냥 일반 배출 시설의 경우에는요. 얼마? 50%. 그러니까 100분의 50 이상이 바뀌었을 때 우리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특정 대기 유해 물질 같은 경우에는 30%, 더 위험하기 때문에 30%만 바뀌어도 이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배출 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됩니다. 83번. 자, 요것도 자주 나오죠. 거의 매회 나오는 문제.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 종류인 거. 어떤 거예요? 자, 온실가스 6가지가 있죠. 온실가스 그러면은 이거 임해아수 과육 이렇게 외워주세요. 임해아수 과육에다가 환경부양으로 정하는 거 CFC랑 HCFC 요두 가지 총 8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거 임해과수 그다음에 뭐예요? 임해아수 과육이죠. 임해아수 과육. 근데 이 이가 뭐예요? 이산화질소가 아니고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질소 아니죠? 그래서 임해는 맞지만 이게 이산화질소이기 때문에 틀렸네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임해아수 과육 그다음 CFC, HCFC 이렇게 외워주세요. 84번. 자, 요거 매번 나오죠. 뭐예요? 환경정책 기본법의 대기 환경 기준. 많을 때는 두 문제까지 나옵니다. 자, 요번 시험도 그래서 보면은 두 문제 나왔어요. 지금 84번 나오고 뒤에 가면 한 문제 더 나올 거예요. 벤젠 기준이에요. 그래서 얼마? 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거 제가 이론 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둘둘 나눠서 외우는 거꼭 정리해서 적는 연습까지 해주세요. 자, 85번. 자, 이 문제는 새로 나온 문제고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만 한번 볼게요. 지금.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치별로 구분을 할때 자기 진단 장치에 해당하는 거 뭐냐 그랬습니다. 요거 정답 몇 번이냐면 네, 2번이 2번. 연료계통 감시 장치. 1번은 EGR이 나와 있죠. 이 EGR이 뭐냐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EGR 자체가. 그래서 얘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3번, 4번도 정화 조절 밀폐 요거는 연료 증발가스 방지 장치, 그다음 4번 냉각수 온센서는 연료 공급 장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다못 외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내는 거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86번. 자,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 종류가 아닌 거,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닌데 나왔네요. 자, 보시면은 세척제, 청정분산제, 성능 향상제, 유동성 향상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향상제 들어가는 거는요. 옥탄가, 세탄가, 유동성, 윤활성 요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3번이죠. 3번. 성능 향상제니까. 3번이 정답이 아닌 거.